실전 모의고사 2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는 입력해 주시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트에서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다섯 문항이죠. 첫 번째 제목 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F1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위쪽에 홈탭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홈탭을 이용하신다면 맞춤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맞춤에서요. 기본 가로가 아니라 세로도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 한번더 클릭합니다. 만약 셀 서식을 이용하신다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셔서요. 맞춤 탭에 가셔서 셀 병합 체크하시고요. 가로와 세로의 각각 가운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꼴은 궁서체입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이 있고요. 글꼴에 가셔서 궁서체 선택합니다. 스크롤바를 좀 내려서 궁서체 찾으셔갖고 클릭하시는데요. 혹시나 찾는데 잘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직접 궁서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다음 크기는 16입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지정하시고요. 첫 번째 제목 서식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에서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를 삽입하라고 했는데요. A1셀에 입력된 출자 앞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릅니다. 넣고자 한 특수문자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클릭. 같은 방법으로 황자 뒤에서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보기 변경 눌러서 넣고자 한 특수문자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12부터 C12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3부터 C13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세로 가운데 맞춤 한번더 선택해 주시고요. 세 번째 A4부터요. B11까지 선택하시고요. 복사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복사 또는 컨트롤 C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A17셀에 가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시는데요. 문제에서 행과 열을 바꿔서 붙여넣으라고 했습니다. 확인 버튼 바로 위쪽에 보시면 행렬 바꿈이라고 체크가 있고요. 옵션을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복사하신 데이터가 행과 열이 바뀌어서 복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F5부터 F11까지 선택하시고요. 백분율 서식에서 범위 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셔서 표시 형식의 백분율에 그다음 소수 자릿수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C5부터 C11까지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5부터 21까지네. 21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12부터 23을 선택합니다. 다음 심표 스타일 되어 있으니까 우리 홈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F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가 있죠?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 넣어주시고요. F12와 그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13을 선택하십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요. 테두리에 가셔가지고 대각선 방향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에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 제목 서식과 셀 병합, 행렬 바꿔서 복사하는 거, 그다음 백분율 서식, 그다음 테두리까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 5, 10점 배점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현재 문제에서는 고급 필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급 필터 작성하시기 전에 조건부터 작성을 하시죠. 직위는 가장이거나 D4부터 D5 조건을 일부를 Ctrl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 다음 조건은 B15셀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B15셀에 Ctrl V 합니다. 그 다음 지급 금액 필드명을 복사하시고요. Ctrl C, C15셀에 오셔서 Ctrl V 합니다. 조건이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렇다면 지급 금액에 대해서 입력할 행의 위치는 과장과 다른 행에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3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만약에 크거나 같다 30만원이 과장 옆에 입력이 되면 직위가 가장이면서 지급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행을 다르게 하면 직위의 과장 해당이 되거나 또는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 금액에 가서 30만 이상인지를 조건에 만족한지 비교해 보고 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 작성을 다 했다면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B4부터 I12 범위를 가지고 조건은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B15부터 C17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해야만 다른 위치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 위치에 오셔서 B20셀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직위가 가장인 데이터 두 건이 나왔습니다. 사원도 3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출된 데이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도 배점은 5점입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3번은 고급 필터 또는 조건부 서식 뭐 또 다른 예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 조건부 서식과 고급 필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씩이고요. 첫 번째 문제 상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순위를 구해서요. 비율에 대해서 순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1부터 2등까지는 높음, 3등부터 4등까지는 중간, 5등은 낮음이라고 표시하는데 추주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랭크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C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rank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비율의 값이 B3의 값이 쉼표 비교할 대상 리퍼런스 본인 점수를 포함해서 본인의 값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B3부터 B7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숫자값의 위치는 달라지지만 비교할 대상의 위치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F4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오름차 순위냐 내림차 순위냐 라는 부분인데요. 순위는 폐기물 비율이 높은 업종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내림차 순위이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0을 넣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순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순위값을 아래쪽으로 복사하시면 1등부터 5등까지 확인이 되시죠. 1 대신에 높음, 2 대신에 높음이라고 표시하는데 추주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C3에 입력한 랭크함수를 범위 정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그 다음 추주라고 입력할까요? equal 다음에 추주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복사하셨던 랭크함수의 값을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합니다. 추주함수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숫자는 랭크함수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쉼표 이제 숫자값이 1이면 높음이라고 할 거고요. 2라도 높음이라고 할 거고요. 3이라면 중간이라고 할 거고요. 4라면 중간 5라면 낮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1, 2, 3, 4, 5에 해당한 각각의 값을 입력해 주시고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한 겁니다.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큰 따옴표 입력하는 게좀 번거롭습니다 라고 하시면 수식 탭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이용하셔가지고요. 추주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높은 높음 이렇게 쭉 입력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결석 일수입니다. 제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출석한 일자의 X의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X가 몇 건인지 세면 되는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J3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C O U N T I F 그 다음 range입니다. 범위는요. 임경숙에 해당한 데이터 1일차부터 4일차까지 F3부터 I3까지 선택하시고요. 쉼표 X자가 있는 조건은 직접 X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셀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X자가 있는 셀의 위치는 항상 같은 셀을 참조해야 되겠죠. 수식을 복사하면 G3, G4, G5 바뀌어지는데 X 대신에 5가 있는 셀도 있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셔서요. G3셀, 고정된 셀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가로 탔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1이라고 붙이래요. 그 M%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을 누르면 M%라는 기호를 입력할 수 있고요. 한글로 1이라고 입력하는데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입력하시고 아래쪽으로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화번호 앞에 세 자리를 이용해서 054031031을 추출해서 아래쪽에 있는 지역번호표를 참조해가지고 지역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left 함수를 통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수식의 텍스트에 가시면 left라는 함수가 있고요. 직접 left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왼쪽에 전화번호 B11셀에서 두 번째 오셔서 몇 글자, 세 글자라고 입력하시면 각각의 지역 번호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C11셀을 선택하시고요. 이퀄을 뺀 나머지 범위 정하신 다음 잘라내기. 다음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참조할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루커 자재 값은 조금 전에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라고 잘라놓으셨던 값을 첫 번째에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고요. 두 번째 오셔서 참조할 표는 지역번호라는 필드를 포함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차제값 데이터가 첫 번째 행에 있는지만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오셔서요. 우리가 표시할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행이라고 2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각각의 지역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점수표를 참조해서요. 오른쪽에 점수표가 있고요. 점수에 따른 등급을 구해서 뒤에다가 등급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먼저 G11셀 선택하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시면 매치란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찾을 값을 물어봅니다. 왼쪽에 있는 점수 F11셀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F11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점수표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I11부터 I15까지 선택하시는데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점수표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오셔서 매치 타입을 넣으셔야 하는데요. 입력된 데이터가 참조하는 데이터가 280, 240, 210 이라고요. 내림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넣습니다.
만약에 오름차순이 되어 있다 하시면 1이라고 넣고요. 또는 정확하게 일치한 문자가 뭐 문자를 보통 비교해서 찾겠다 하시면 0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매치 타입에서는 내림차순이니까 마이너스 1, 오름차순이면 1 또는 이제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다면 0이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확인하시면 273은 1등급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해당한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0부터 이제 240위까지가 1등급이 되겠죠. 210점 위등급 위에까지가 2등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등급을 표시했고요. 이제 구하는 값 뒤에다가 등급을 문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11셀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 가셔서 M% 기호 넣으신 다음에 등급이라고 입력합니다. 문자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아래까지 이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형 형태가 비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E23셀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고형 형태와 비정규직에 해당한 데이터 B22부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24를 선택해서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 E21셀에 오셔서 22셀이죠.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고형 형태 비정규직이란 데이터를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사 붙여넣기 사용하지 않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다면 아래쪽에 오셔서요. 비정규직의 인원수 합계 문제에서 DSUM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수식 탭에 쭉 목록이 없어서요. 함수 마법사에 가셔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DSUM을 찾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표 5에 있는 데이터 A22부터 C28까지 필드는 인원수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니까 인원수가 있는 C22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범위 정한 표에 세 번째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조건은 따로 작성해 놓으셨던 고용 형태부터 비정규직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일 겁니다. 수식 입력줄 뒤에 가셔서 M% 입력하시고 명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2의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